내가 주인 삼은 뭐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소리 반갑습니다. 어, 10월 22일 아침 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토지를 팔 경우에 아주 팔아넘기는 조건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토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토지를 매매할 때는 본래의 소유주가 언제든지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계약상에 인정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에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그 땅을 다시 살, 살 친척이 없으면 후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판 땅을 도로 살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는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돈만 치르고 그 땅을 도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그가 판 땅을 다시 살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누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안의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다시 살수 있는 유효 기간은 그 집을 판 날로부터 만 1년 이내이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그 집을 다시 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집을 다시 살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그 집은 영영 산자와 그 후손의 소유가 되어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불락의 집은 토지 매매의 경우와 같이 처음 소유주가 언제든지 판 것을 다시 살수 있으며 또 희년이 되면 그판 집이 도로 자기 소유가 된다. 그렇지만 레위 사람만은 예외이다. 그들은 성 안의 집을 판 경우에도 그것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가 있다. 만일 레위인이 그 집을 다시 사지 않으면 희년에는 그 집을 본 주인인 주인인 레위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그들 성내의 집과 그 주변의 땅 외에는 다른 지파와 같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 성 주변에 있는 밭이 그들의 영원한 재산이므로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막연한 자가 있거든, 너희는 그를 도와 갈곳 없는 나그네처럼 여겨 한 집에 데리고 살아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기가 내 땅입니다. 여기가 내 땅. 혹시 국가의 3요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정상적인 나라를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데 그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 그리고 주권, 마지막으로 영토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세 가지 중에 가장 변함없는 것이 바로 영토. 땅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에 대한 생각이 참 다릅니다. 나라마다 정말 다른데요. 어떤 나라 사람은 자기네 국가가 가진 영토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오가는 것조차 힘들고,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간대가 다를 정도로 거대한 영토를 소유한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 국민에게 이 영토란 뭔가 널찍하고 푸근한 어떤 한여름의 평상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거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또 다툴 일도 없이 누구나 한적하게 쉴수 있는 그런 평상이 아마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란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의 네덜란드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지 못하니까 아예. 바다를 메꿔서 영토를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라는 이 나라의 이름도 아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 바다보다 낮게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자란 땅을 메꿔서 간척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메꾼 땅이 영양분이 있을 리가 없죠 소금기가 가득한 죽은 땅이었는데 그 땅에 다시금 그들은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온갖 기술을 동원해 그 땅을 비옥한 땅으로 개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튤립 그리고 치즈 이런 것들의 주 생산국인 이 네덜란드에 사는 국민들에게 영토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서 갖고야 하는 뭐랄까요? 도전과 어떤 모험에 그러한 세계로 비춰질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비록 자기네 영토는 작더라도 이주변에 여러 국가들과 오밀조밀 붙어 살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왕래하며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토는 자신의 주권이 반영된 국가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곳이든 저곳이든 내가 발디디고 있는 그 자리가 나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한 내 것은 아닙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곳으로 나그네처럼 떠나면서 그 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으로는 이 분단된 국가와 대치되어 살고 있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영토, 이 땅이란 뭐랄까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서로 이렇게 비비며 살다 보니 이 영토를 굉장히 특이하게 사용합니다. 그 특이한 사용의 결과물이 아파트입니다. 땅 위에 땅이 있는 것입니다. 홍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칠비하게 들어서 있는 공간은 이 한정된 영토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자구책입니다. 바다를 메꾸지 않고서는 영토를 넓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늘로 올라갑니다. 땅 위에 땅을 만들어서 살다 보니 참 다양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지나 땅에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땅이 아니다 보니 이내 땅에 대한 소유욕이 다른 나라보다 좀더큰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그 기분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집문서나 땅문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옛날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하필 땅이었을까? 근데 이런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나, 지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나, 이 말이 우리에게 지금도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 땅에 대한 애착이나 욕망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땅, 영토, 우리가 대지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단순한 주거나 거주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기운을 받아나는 각종 이 농작물들 그렇게 자라난 농작물들을 통해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의 순환도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먹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 초식동물들이 육식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육식동물은 죽어서 땅에 썩습니다. 그 땅에서 또 다른 식물의 밑거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연이 순환됩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이 땅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착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땅이 나에게 무한한 생명을 가져다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우상 중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왜 인간이 그토록 이 발과 아세라를 숭배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가진 땅에 농사가 잘 되고 풍요가 찾아오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생명과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땅의 주인,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이 토지의 소유권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의 소유지, 또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이나 성벽 밖에 있는 촌락들, 이런 주거지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맨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토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 3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어려운 이가 있거든. 너희는 그를 나그네처럼 여겨 한 집에 살아라. 하나님의 오늘 말씀 이 전체에는 매우 간단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은 하나님 것. 너희는 나그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땅은 내 것. 너희는 나그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 토지는 그 의미가 단순한 거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생명, 힘,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땅을 만드신 분도, 그 땅에 역동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도, 또 그것을 통해 탄생되는 결실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저 잠시 들렀다 가는 마그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쉽게 착각하는 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이 땅은 내 것, 이 집은 내 집. 이 아이는 내 자녀, 이 교회는 내 교회. 이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그에 따른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광야의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것에 집착하고 내 것에 내 것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싸우고 다투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낙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잠시 있는 동안 하나님인 내 것을 맡아 관리하는 소작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희년. 이 땅의 모든 것에 자유를 부여하는 날인데요. 이 희년도 마찬가지로 소작인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나 나의 소유나 내 물질이나 내 손에 지어져 있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수 있는 일, 값 없이 나에게 주신 이것에 감사하면서 받은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목, 여기가 내 땅이라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내 땅. 너희는 다그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했거나 힘들게 한 일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 적이 있다면 오늘 하루 동안 내 자신을 위로해 줄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관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나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또내 것을 더 만들기 위한 욕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그네와도 같은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